오늘은 혈당저하와 콜레스테롤 수치저하에 쓰이는 산사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사나무는 사과나무과로 열매가 사과맛이 나고 색이 진홍색이어서 애기사과라 흔히 부릅니다. 또한 산사의 모양이 붉은 대추와 비슷하기 때문에 적조자나 적조씨를 씁니다. 큰 특징은 사과나무에 비해 매우 딱딱하면서 열매는 훨씬 축소가 되어 있고 번식은 주로 접붙이기를 합니다. 추위에는 아주 강한 편이지만 붉은 별무늬병이나 줄기 마른 병에 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3종이 식재되어 있고 전 세계에 1000여종이 분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열매는 자연산을 기준으로 1kg에 4만원 내외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은 약재로 이용되는 편이며 효소나 술을 담그어 쓰기도 합니다. 맛은 약간 시면서 달고 성질은 따뜻하면서 특별한 독성은 없습니다. 작용 부위는 위와 비간에 들어가고 열매와 잎, 줄기, 뿌리까지 한약재로 널리 사용합니다. 특히 열매에는 폴리페놀과 퀘르세틴, 올레아놀산, 플라보노이드의 다양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산사는 비위를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촉진하며 혈분의 작용에 혈의 흐름을 돕고 어혈을 없애줍니다. 최근 실험에서는 강심작용과 혈액순환 개선작용, 강압작용, 모세혈관 확장작용,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및 혈압 강화작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먼저 열매달인액을 인체에 투입하면 정리균과 농농균에 대해 항균작용이 있었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저하시켰습니다. 그리고 평균 253.2mg의 콜레스테롤이 심한 환자 20명을 산사열매로 치료 및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11명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mg 이하까지 내려갔고 평균 하강 수치는 52.9mg으로 내렸습니다. 이 중에서 4명은 산사열매의 단방 처방만으로 효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평균이 259mg인 사람들이 복용 후부터 6주일째 검사를 한 결과 평균 214mg까지 내려갔습니다. 콜레스테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산사열매와 울금을 배합해서 물로 달인 후 2회씩 나누어 복용합니다. 그리고 혈압이 있는 토끼에게 열매 추출액을 정맥에 주사하면 혈압 하강이 3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매우 유효함이 밝혀져 있고 두꺼비의 전신혈관에 투여하면 혈관이 혈장되었습니다. 또한 지질과산화를 억제하고 항산화 효소 활성을 증가시켜서 지질혈증의 예방 및 치료에 응용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중추신경에 대한 실험에서는 흥분작용이 나타났고 관상혈관을 확장시켰습니다. 후자는 뇌하 수체 후엽 호르몬에 의해서 일어나는 협심증의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즉 심장혈관의 동맥경화증과 가슴통증, 항혈전, 경련수축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병리적 현상을 진정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치료 방법에는 열매를 반으로 잘라서 햇볕에 말린 다음 10g의 물 700ml를 붓습니다. 그리고 달인액을 나누어 아침 저녁으로 2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끝으로 산사열매로 40여 명의 조충병 환자를 치료한 결과에서는 모두 효과가 작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조충병은 촌백충이 생긴 병을 뜻하는데 조충이 있는 쇠고기 육회나 생선을 날로 먹었을 때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말린 것 37.5g을 물에 발량이 되게 달여서 1회 모두 복용하고 누워서 휴식하면 됩니다. 만약 시간을 연장해서 대변을 보면 촌백충을 모두 배출해 낼 수가 있고 이 방법을 통해 40명의 환자들이 모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산사열매는 장기적으로 먹을 시에 일주일가량 말려서 차로 달여 마시거나 가루약을 만들어 먹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효소나 소주를 부어 과실주로 담궈 먹기도 하며 꿀청과 식초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효소 비율은 1:1이나 1.2로 배합하면 되고 설탕으로 가득 채운 뒤에 밀봉해서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숙성은 6개월 정도 하면 되고 하루 두 잔씩 뜨거운 물에 데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산사는 별다른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체질에 따라서는 메스꺼움이나 현기증,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위가 매우 허약한 자는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하고 복용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